이제 요걸 풀락 하면 쫙 각도로 풀어 나가야 되겠지. 근본을 조금 만지자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안과 2안이 2안이 존재한다. 그럼 1안은 뭐를 할 때를 1안이라고 하느냐? 2안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연장을 빚어낼 때가 1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돼가 있어야 2안을 사는 거거든. 그래서 크게 보면 대자연이 운용됐던 것이 이것이 2012년까지가 1안을 준비할 때다. 1안을 다 이제 살아나올 때다. 1안을 살면 준비가 된다 이거죠. 2안을 살기 위한 준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대 7의 법칙으로 1안을 다 살았을 때가 70%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너지 운용 확산으로 해가지고 70%를 운용했다. 이 무슨 소리냐? 크게 들으면 지구, 인류, 대우주 운행이 유한 우주가 운행을 한 것이 70% 지금 마치는 상태가 된다. 이것이 2012년 올해까지가 1차 작업이 성공하고 마친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70% 운행을 해서 이루어낸 거예요, 되는 겁니다. 이 은하계도 70% 운행이 됐고, 이 지구에도 70% 운행이 됐고, 우리 인간 세계에도 윤회를 하면서 70% 운행을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2단계로 넘어가면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2단계를 살기 위해서 이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살면서는 고행 속에 살았고 아주 우리가 한 맺힘 속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은 한 맺히지 않은 조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행 속에서 살다가 갔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 모순을 빚었고 이 지상에 필요한 걸 빚었고 모든 이 필요한 것들과 모순들을 다 빚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2단계에 우리 삶을 바르게 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을 다 빚어냈다. 이거죠. 모순도 필요한 연장이지. 모순은 모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방편을 전부 다 빚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편을 다 빚어냈다. 방편으로 쓸 모든 연장은 이 지상에 다 빚어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욕소리도 빚어냈고 남을 헐뜯는 것도 모순을 빚어냈고 모든 것을 다 빚어냈고 그래서 그것들이 좋고 나쁨이 없는 이라 옳고 그런 것도 없느니라.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쓰기에 달렸느니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빛이 되고 어떻게 쓰느냐 따라서 독도 된다. 요거지.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이지. 지상에 빚어낸 어떤 논리도 사상도 어떤 행위도 어떠한 것도 필요 없이 빚어낸 것은 한 개도 없으니 너희들 지혜를 열어서 이거를 바르게 써라. 이걸 바르게 쓴다면 인자는 평화가 오니라. 인류 평화가 도래하는 시기가 2013년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큰 틀로 해갖고 변화하는 거. 이때까지는 생산하면서 고생하던 시대에서 생산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우리가 모순을 빚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앞으로의 2013년도부터는 희망을 여는 시대로 모든 이 빚어내면 고생의 이 조상들의 을을 우리는 소화를 해서
2013년도를 열 때는 우리는 한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열어놓고 가는 인생으로 마감할 것이다. 이게 이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니 너희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 이게 뭔가 싶겠지만 인자 도래한다. 이것을 맛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고생을 하던 것은 눈 녹듯이 사라진다. 불평하던 것도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우리가 고생하며 투자해놨던 이 투자를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라. 우리가 투자해놓은 게 지식인을 키워놓은 게 투자한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지식인들을 지금 배출시킨 것이 우리가 투자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투자라고 하고 다른 것들은 모아놓은 거죠. 경제도 모아놨고 모든 기술도 전부 다 우리가 완성시켜서 모아놨고 모든 것들을 모아놨다. 모아놓은 힘. 투자를 해갖고 이 인재를 지금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 인재를 만드는 거는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힘을 모아놓고 1차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 지식을 다 갖춘 당신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 운용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 너희들한테는 경제를 주지 않았다. 기술도 주지 않았고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식인 너희들은 가난뱅이고 아무것도 안 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식인이 그렇게 우수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러지다 이 말. 너그 몫이 없어.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걸. 그 대신 너희들은 지식을 갖추어 놨느니 내공을 쌓아놨다 이 말이지. 이 엄청나게 이루어놓은 이 세상에 너희들이 등장을 해서 뉴 패러다임. 인재부터 나오는 거는 신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고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너희들한테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신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이라야. 너희들이 지식을 갖춘 자가 맞다면 분명히 너희들한테 나오는 이 아이디어는 신 패러다임, 뉴 패러다임이라야 너희들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설계하는 것이다. 이걸 못 생산한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 신지식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유신 패러다임은 이때까지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방식. 힘을 만들면서 우리가 쓰던 법칙하고 만들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이게 쓰던 방식하고 이 힘을 갖춘 걸 가지고 인류는 힘을 그만큼 비축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운행을 하는 법칙은 다른 법칙이라는 거죠.